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란투리스모 초보자 분들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그란투리스모 메인 메뉴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요건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 몇 가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메인 퀘를 진행하시면 그 레벨에 따라서 이제 메뉴가 하나씩 열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메인 퀘를 밀어 놓으셔야 되고, 그 메인 퀘는 여기 보시면 카페에 들어가셔서 요 메뉴북 요걸 진행하시면 요게 이제 메인 퀘를 진행하는 거라서 레이스를 하고 차량을 받으면 요게 이제 하나씩 클리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진행하고 있는 메인 퀘가 어떤 건지 차량 세대를 입수하자. 힌트를 눌러보면 이제 그 차를 얻어야 되는데 그 차는 이제 중고차로 사도 되고 아니면 정해진 레이스에서 뭐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옵션 메인 옵션 먼저 보면 이제 마이 페이지가 있어요. 마이 페이지는 이제 내 프로필 그리고 내 통계 자료 내가 얼마나 뛰었고 차가 뭐 얼마 썼고 이런 것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 메뉴가 있고 뭐내 친구들에 관한 사항도 볼 수가 있고 내가 이제 공개해 놓은 리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옵션 메뉴에 보면 게임 전반에 필요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사운드, 뭐 레이스 난이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은 사운드 볼륨에서 스트리밍 모드를 켜놓으셔야지 이제 저작권에 안 걸리는 노래들 위주로 재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러에 보시면 진동,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1P, 2P 설정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휠에 따라서 또 옵션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로지텍 G29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 버튼 설정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 보면 뭐 시점, 뭐 혼, 클락션, 그러면 뭐 하이빔, 와이퍼 이런 것들 다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 컨트롤러 설정에 들어가시면 페달 캘리브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페달을 밟았을 때 최대치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엑셀을 50% 밟고 확인을 하면 엑셀을 반만 밟아도 풀악셀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면 되고 이렇게 100으로 해놓으면 이제 다 밟아야 풀악셀이 되는 거고 브레이크도 100에 맞춰놓으면 다 끝까지 밟아야 풀악셀이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쓰시는 페달에 따라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은 온라인 모드에서 공개되는 프로필 사진, 커버, 인사말, 이제 로비 입장할 때 자동으로 뜨는 인사말, 그 다음에 닉네임. 이 닉네임은 세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온라인 할때 공개되는 닉네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션 메뉴는 그뭐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레이싱 풀 경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주제가 하나씩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돈도 벌수 있고 뭐올 골드 클리어나 뭐올 브론즈 클리어 하시면 차량도 받을 수가 있는 모드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선스. 라이선스 모드는 이제 면허증, 이제 국제 B급부터 슈퍼 라이선스까지 진행을 하시는데, 메인 퀘를 진행을 하시려면 이것도 어느 정도 밀어 놓으셔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제 A급까지만 진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돈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올 골드, 그다음에 뭐올 브론즈에 따라서 차량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월드 서킷, 이 메뉴가 이제 카페에서 메인 퀘를 진행할 때 여기 와서 이제 레이스를 해야 되는 메뉴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서킷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카페 요 마크가 있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그 메인 퀘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요 서킷도 이제 하나씩 진행하실 때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많이 열려지는 않고, 메인 퀘를 진행하면 하나씩 열리는 서킷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케이프 모드는 여러 가지 그 배경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저는 딱히 많이 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쇼케이스는 이제 뭐 리플레이나 사진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이런 리버리나 드라이빙 기어 관련 리버리들, 데칼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 아이템, 여기 보시면 내가 저장해놓은 리플레이나 뭐 내가 저장해놓은 리버리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메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중고차를 살수 있는 메뉴예요. 보시면 뭐 25,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차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차를 사는 것도 메인 퀘를 미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그 메인 퀘를 보시면 힌트가 있어요. 힌트를 눌러보시면 입수 방법이 나오거든요. 차를 사든지 레이싱을 하든지.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중고차에서 살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중고차에서 이 차를 얻으면 이제 메인퀘가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메인퀘를 클리어하는 방법은 레이싱을 해도 되고, 돈이 있으면 중고차나 새 차를 사면 클리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사는 메뉴는 이렇게 중고차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브랜드 센트럴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이제 새 차를 살수 있는 메뉴입니다. 아시아의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쇼룸이 있어요. 쇼룸에 가시면 여기서 이렇게 새 차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를. 새로 나온 차들은 이렇게 뉴라고 표시가 되고, 그래서 뭐 지역별로, 대륙별로, 메이커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러지 메뉴에 보시면 이제 말 그대로 차고예요, 차고. 갈아타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차들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눌러서 차를 갈아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차를 갈아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팅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서 뭐 튜닝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 스케이프 무비는 이제 아까 그 스케이프 모드에서 그 사진 찍는 것 마냥 여기서 이제 감상하는 그런 것도 있고, 기프트는 이제 일일 보상으로 얻는 룰렛 카드 열어볼 수가 있고, 튜닝 파츠 이거 이제 뭐 이것도 일일 보상 룰렛으로 얻는 건데, 거기에 쓰는 이제 튜닝 부품들 볼수 있고, 그다음에 차량 도감. 차량 도감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차들을 쭉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89대밖에 없네요, 저는. 이건 이제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뽑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메인 쾌를 미시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튜닝 숍이 있어요. 튜닝 숍에 들어가 보시면 말 그대로 튜닝 이 부품들을 살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클럽 스포츠, 세미 레이싱, 레이싱 익스트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타이어도 살수 있고, 니트로, 브레이크, 레이싱 이런 것들을 사서 이제 내 차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GT 오토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점검 서비스, 카 커스터마이즈, 드라이빙 기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점검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여기는 이제 자동차 관리 관련된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차를 할 수도 있고, 오일 교환, 뭐 엔진 오버홀, 보디 강성 리프레시 이런 것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에 뭐 오일 양호, 뭐 지금 다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때 이제 오일 교환이나 그런 것들 해주면 이제 양호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 커스터마이징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꾸밀 수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뭐차 전체 도색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버리 에디터를 통해서 리버리를 변경할 수도 있고, 예, 차를 꾸미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드라이빙 기어. 드라이빙 기어는 이제 차가 아니라 헬멧이랑 이제 슈트를 똑같이 꾸밀 수 있는 메뉴예요. 헬멧도 꾸미고 슈트도 꾸미고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차를 구매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이제 레전드 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는 좀그 오래된 유명한 차들, 그런 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비싼 차들이 많아요. 이런 거 보시면 이제 675만 원 이런 것들도 있고, 다 클래식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좋은 차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 페라리 이런 거 멋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스포트 메뉴랑 멀티플레이 메뉴가 있는데, 이둘다 이제 온라인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모드인데, 이제 멀티플레이는 2인 플레이, 그러니까 한 플스에서 2인 플레이 할 건지, 아니면 로비로 가서 친구들이랑 방을 만들어서 게임을 할 건지, 그렇게 나눠지는 메뉴고, 스포츠 모드는 그 온라인 대회 느낌? 예.
약간 스포트 모드에 보시면 이제 데일리 레이스가 있고 온라인 타임 트라이얼이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레이스는 이제 주마다 이제 ABC로 이제 주제에 맞춰서 레이스가 있어서 이걸 들어가시면 이제 랜덤으로 플레이어를 만나서 이제 온라인 레이스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타임 트라이얼은 이제 그 타임 챌린지를 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기록에 따라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서 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 상위 10% 안에 들면 동메달, 5%는 은메달, 3%는 금메달.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에 메뉴에 보시면 DR이 있고 SR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DR은 이제 드라이버 레이팅을 나타내는 거고, SR은 이제 스포츠맨십을 나타내는 건데, DR은 데일리 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성적이 계속 좋아지면 DR이 올라가서 DR은 E부터 이제 A+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B 초입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일리 레이스 A는 DR, SR 변동 없음. 여기서는 꼴찌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B, C는 꼴찌를 하거나 중간에 리타이어를 하면 이제 DR이 하락을 합니다. DR이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맨십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랑 이제 접촉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되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레이스에 만났는데 SR이 나 이제 S가 아닌 뭐 C, D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판은 그냥 매드맥스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메뉴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냐. 그거는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메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차도 없고 크게 한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노가다를 하려면 일단은 메인 퀘를 어느 정도 밀어 놓으셔야 되고, 메인 퀘를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서킷에 가서 대회에 참가를 해야 돼요. 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그 서킷마다 참여할 수 있는 그 대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 레이스라고 해서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대 보상금을 많이 주는 레이스가 나오면 그걸 이제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돈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뭐 12만 원, 근데 저도 지금 많이 올리질 않아서 그런 뭐 70만 원씩 주는 그런 것들은 아직 안 열렸거든요. 결국에는 메인 퀘를 밀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 서킷에 보시면 서킷 익스피리언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서킷의 구간마다 이제 뭐 기록을 재서 이제 금은동을 받아서 이제 최종 보상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결국에 빨리 달리시려면 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임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맵을 알아야 게임을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길을 알아야 내가 달릴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내가 차만 모으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어쩔 수가 없는데, 결국에 그란트리스모를 즐기시려면 맵을 알아야 돼요. 길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을 아는 방법은 뭐가 있냐? 그것도 계속 달려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이 서킷 익스피리언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전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걸 하려면 일단 밀어야 돼요, 메인 퀘를. 그리고 아니면 그 이제 1일 퀘스트? 1일 퀘스트 개념이 이제 그 데일리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그 하루에 42km인가? 뛰면 그 룰렛 뽑기권을 주는데 거기서 이제 뭐 운이 좋으면 1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셔야 합니다. 근데 초반에 어느 정도 하시면 결국엔 계속 모일 거예요. 모았다가 이제 차 비싼 거 사고 그걸로 계속 또 월드스케 돌리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스포트 모드에서 온라인 타임 챌린지 그것도 조금만 연습해서 하시면은 100만 원은 벌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차 튜닝해서 돈 많이 주는 레이스에서 1등 그거 계속 돌리시는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메뉴 설명이랑 이제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다음번에 많이 성장을 하면 잘탈수 있는 방법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그란 생활 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